나는 환자를 돌보는 병원 요양보호사입니다. 간병사라는 직업은 정말 힘든 쓰레기 직업입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가 힘들고 고달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할 수 있지요. 용돈 벌어 자식에게 떳떳하지요. 손자에게 용돈 줄 수 있어 감사하지요. 노후대책으로 보험을 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벌어서 적금 들여 필요한 자식에게 언제라도 줄 수 있어 좋아요. 그런데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아픈 환자들의 비위 맞추는 일에서부터 환자 대소변 처리에 재활을 데리고 다녀야 하고 재활을 데려가려면 힘없는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고 끌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환자들 들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온몸이 어디에 부딪혔는지 모르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마음의 상처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간병사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즐겁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나는 실수를 해 환자를 다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심장이 쪼여지면서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며칠 전 다른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 생각만 해도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생활을 더 해야 하나, 어떻게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나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위로해 줄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나는 남에게 좋은 일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곁에 환자가 어려운 부탁을 하면 속으로 그래 좋은 일 하자. 그러면 먼저 떠나보낸 남편을 더 좋은 데 보낼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그 생각만 하며 어렵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환자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는 환자지만 끝까지 내 일을 할 것입니다. 우울증, 파킨슨병에 허리 수술까지 팔이 완전히 힘들어져 있는 환자, 몸도 마음도 무척 힘든 환자들을 보면 환자 보호자가 더 안쓰럽습니다. 오랜 병환에 효자 없다고 지친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복 받았나 봅니다. 날 고생 안 시키고 떠난 남편, 자식들에게도 미움 받지 않으려고 편하게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슬픔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도 며느리도 손자도 내 주위에 항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환자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짜증내는 일 있어도 금방 마음 고쳐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좋아하는 여행 자주 하고 긍정적이고 성실한 간병사가 되자고 오늘도 마음 굳게 먹어봅니다. 어느 간병사의 마음 조양화.